괜찮아요. 말이 안 나와요. 항상 많이 표현 못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미안한 마음으로 떠나서. 하지만 끝이라고 생각 안 해. 또 봐야지. 오늘 10월 17일이지? 응. 오늘 무슨 날인지 알아 또? 알아. 알아? 알아. 뭐 알아? 결혼기념일이잖아. 알아. 그러게요? 기억하기 좋네. 그래. 기억 못할 줄 알았는데. 아 생일이랑 똑같잖아. 아~ 결혼기념일에 지민이가 네. 태어났어요? 네. 아 효자네. 아~ 그것도 신기하네요. 결혼기념일 날 아이가 태어났다는 게. 몇 년째인지는 알아? 어? 어? 몇 주년인지는 알아? 12. 뭐? 12주년. 12주년일 수가 있어? 지훈이가 12살인데? 12주년이냐? 13주년, 13주년. 아, 아깝다. 한 끗 차이잖아. 아이고, 참. 같은 날이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아이 생일 챙기다 보면은 결혼기념일은 또 따로 챙기지 않게 되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어. 뭐? 결혼 생각이 원래 없었던 사람이잖아. 오, 이거 진지한 얘기야. 그치? 결혼 자체에 대해서 생각이 없었는데 근데 또 아이 또 셋이나 낳았잖아. 키가 이상하게 눈뜨는 애가. 커진다. 이 결혼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있어? 이 결혼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있어? 어? 갑자기. 오, 이런 얘기하면 사실은 무섭거든요. 오, 이런 들어오네. 잘못한 게 있나? 아니 저런 질문 처음 들어서 갑자기 좀 약간 당황했어요. 왜 이 얘기 끊는 거지? 저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솔직하게 대답해줘. 알았어. 내가 어떤 답이 와도 화내지 않을게. 어, 알았어. 응? 저런 데 넘어가면 안 돼. 저런 거 넘어가면 안 돼. 너무 절대 안 넘어가면 안 돼. 절대 넘어가면 안 돼. 저는 솔직히 저 질문을 매일 받고 있거든요. 매일요, 매일. 저는 매일 똑같은 질문을. 야, 너 엄청 있어. 행복하겠다. 너무 행복하죠.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이에요. 축복이죠. 매일 매일. 자,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하겠다. Yes or no? 아 당연히 해야지. 어 진짜? 어. 절대 아니야, 무조건 yes 해야지 절대. 왜냐면 어차피 다시 태어날 일이 없어요. 그럼요. 네. 다시 태어나도 기억도 안 나. 그럼 그럼. 그냥 무조건 한다고 하면 돼요. 내 마지막 질문이야 이게. 진짜 마지막이야? 응, 진짜 마지막이야.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 어, 알았어. 뭐야? 만약에 내가 먼저 죽게 되면 응. 그럼 듣기도 싫다. 그럼 어떻게 될, 어떻게 할 거야? 어허. 아니 그럴 수도 있잖아. 어떤 제안들을 많이 하시네 이제 요즘은. 진지한 얘기네. 생각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이게 그냥 생각만으로는 잘 상상이 좀 가늠이 좀 안 되는 부분이야 사실은. 아 그렇지. 죽음을 어떻게 경험해? 간접 경험이지 다. 아하. 그 죽는 연기가 제일 힘든 거야 그래서. 그치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그런 데가 있더라고. 어? 뭐가? 죽음을 미리 체험을 해보는 거지. 죽어보는 데가 있어요? 네. 죽음을 체험해봐요? 진짜? 사실은 잃어보지 않고는, 잃어버리지 않고는 그 소중함을 모르는 게 사람이더라고요. 간접적으로나마 좀 생각을 좀 해보면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한 소중함을 좀 일깨워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를 꺼내게 됐어요. 이게 지금 야, 본인의 사진이네. 아, 느낌이 진하지 마. 근데 너무 이상하다. 아, 진짜 이상하다. 어, 느낌이 싶다. 너무 이상하다, 진짜. 저희가 봐도 이상해요. 본인의 사진이 저렇게 돼 있으면 아이고, 너무 손 앞에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갑자기 확 와닿네요, 갑자기. 오늘 뭘 체험한지 아세요? 죽음을 체험. 그렇죠. 지금 앞에 있는 종이를 보시고 당신이 살아온 인생을 한번 기록을 한번 써보세요. 야, 스스로의 자서전을 쓴 기사입니다. 나는 와, 한 줄도 못 쓰고 펑펑 울 것 같아요.
자, 인생 자세장 그 정도 쓰고 우리 부인부터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자기 인생 자서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프라이비네라고 독일 문화원 산하에 있는 연극하는 서클에, 연합서클에 가입하게 돼요. 그때가 이제 조금 제 인생의 전환이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연극이라는 것을 접하게 된 시기가 되고요. 그 공연 이후에 바로 백수광부에서 만난 이준혁 배우와 결혼을 하게 되고요. 이게 또 제 인생의 두 번째 전환이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큰 이제 출산을 겪게 되는데 아이 셋을 얻었고요. 아, 그렇게 많이요? 네, 네, 가장 큰 선물이고. 네. 자, 남편분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네, 결혼을 결심하기까지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결혼할 여건도 안 됐었고. 맞아, 그 당시에 이제 돈이 없었으니까 연극을 하니까. 네. 그냥 돈이 없으면 진짜 그래.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되겠네요. 연극을 포기하든지 결혼을 포기하든지. 근데 이제 집사람 만나서 네. 집사람 때문에 반강제적으로. 네. 아, 이상한 선수 농담을. 네, 강제 키스를 당한 다음에. 집사람도 연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 둘 다 그지면 괜찮겠지.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처음 이사했던 게 또 기억이 나요. 우리 이름으로 공동 명의로 해서 이제 집을 샀거든요. 그게 기억이 나고 인 배우 생활 뭐 이런 거. 예. 그 지한 씨는 저기 결혼 나와서 고생 많이 하셨겠네. 그 전까지는 그냥 뭐 그냥 평범한 예. 대학생이었는데 예. 이제는 죽음을 들어가서 당신의 인생을 마감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마지막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인에게 또는 배우자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렇게 자유롭게. 유서. 정말 힘들겠다. 너무 힘들겠다. 그러니까 유서를 어떻게 쓰지? 생각만 해도 약간 이상해요. 유서란 말만 들었는데 갑자기 울컥했어요 진짜. 남은 사람한테, 배우자한테 남기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힘든 것 같더라고. 아, 오늘 왜 이렇게 슬프냐. 슬퍼요. 상상을 같이 해보게 되니까 더 슬픈 것 같아요. 나라면서 보면서. 그러니까는 저희가 같이 해온 시간이 정말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같이 살아왔더라고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 시간을 생각해보니까 참 많은 오랜 시간을 같이 했구나. 만약에 내가 먼저 떠나고 혼자 남게 된다면 어떤 말을 해줄까. 이제 지나온 것들에 대한 것도 떠오르고 또 앞으로에 대한 일도 당부를 하고 싶기도 하고 또 이렇게 떠나가면서 좀 멋있게 좀 얘기를 해주고 싶고 여러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지한 씨가 뭐 이것저것 많이 쓰는 거 보니까 네. 요즘 좀 생각이 네, 애도 이제 좀 크고 이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드시나 보네. 그래요. 준혁 씨는 금방 적었어요. 남편분은 편지를 빨리 네 작성하셨네요. 예, 네,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아마 죽기 전까지 계속 말하다 죽을 거예요. 아, 유서보다는 유언 쪽으로. 네. 자, 부인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거 편지 한번 읽어볼까요? 아, 제가요? 네. 아, 이거 읽어? 아니, 이걸 왜 읽어야 돼? 아, 왜 읽기가 어렵죠, 네, 저거. 쉽지 않아요. 네. 손말이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먼저 읽으라고 못 읽겠다. 왜냐면 입을 열면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네, 맞아요. 원래 유서라는 게
본인은 못 읽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도 쓸 수만 있고 네. 네, 읽을 수는 없는 거죠. 말이 안 나와요. 모르니 문제가 많은가 봐. 아니 뭐 별 내용 없어요. 그냥 항상 많이 표현 못해서 미안하다. 사랑한다. 미안한 마음으로 떠나서 하지만 끝이라고 생각 안 해. 또 봐야지. 사랑한다. 멀리 안 가. 예, 여기까지. 근데 왜 울음이 그렇게 나오세요? 네? 왜 울음이 복받치냐고요, 왜? 후회가 남아서 그런가 봐요. 근데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고 울먹인 것은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한없이 길 줄 알았던 삶이 이제 순식간에 지나갔고 마지막 입관체험 숲속에 가서 수목장하듯이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네. 아 입관체험까지. 아, 어우 서늘하다. 입관체험이 그게 이제 조금 극적인 효과를 좀 배가시키기 위해서 땅까지 판 상태에서 들어가나요? 아니 파진 않습니다. 아예 보내요. 아 지금 상황이 형. 아 지금 집중해서 완전히 지금 거기 들어가고 있는데 이 옆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 미안합니다. 음식이 지나쳐요. 아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한없이 길 줄 알았던 삶이 순식간에 지나가고 이제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자, 한번 쭉 여러분이 살았던 하늘을 한번 보세요. 그 자기 자신의 영정사진 자, 앞에 놓으세요. 촛불 앞에 놓으세요. 자기 자신의 영정사진. 어머. 아 영정사진 놓고 네. 저기 눈. 자 옆에 이제 수위가 있죠. 수위는 이제 쪽 세상으로 가는 옷이에요. 수위를 입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 정신이 번쩍 들어. 수위까지 입어. 신발을 벗고 관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직 부인은 놔두시고. 예. 남편 먼저 입관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나 예. 앉으세요. 앉으시고. 자, 누우시고. 자, 남편 누우세요. 아이고. 기분이 너무 이상하네. 손까지. 딱 저리 원래 묶고. 저까지 묶고? 염 비슷하게 이렇게. 아, 세게 합니다. 세다. 자, 국화꽃 가슴에 놓고. 마지막 인사하세요, 그냥. 가볍게라도. 고생했어. 잘 가. 그러면 관 뚜껑을 잡겠습니다. 행복해라. 행복해라. 네. 알겠습니다. 아유. 끝까지. 나 무서운데.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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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어우, 뭐야. 앞으로 어떻게 혼자 아이들을 키워나가죠? 오. 아, 요게 이제 요게 좀 그렇다. 이게 막막하네. 제가 책임질 아이들이 있으면은 어떻게든 살아가게 되겠죠. 힘을 내야죠. 바람 피지 마. 힘을 내야죠. 바람 피지 마. 아. 바람 피지 마. 뭐라고 하는데? 바람 피지 말래요. 벌떡 일어날 수 있죠. 지금 빵 터지셨어.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나 봐요. 야 정말 관 속에서 웃기기 어려운 건데. 바람 피지 마. 아이고 나 진짜. 남편에게 마지막 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싶은 말.
아. 어떻게? 아우. 아 원래 진짜 저렇잖아요. 나 저 모습 못 봤네. 안에 있어서. 고생 많았어요 그동안에. 아휴. 재밌었고 행복했어요. 잘 가요. 마지막 임종을 체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부인을 저 네. 세상으로 마지막 임종하는데 마지막 아~ 하시겠습니다. 네. 너무 꽉 미는 거 아니에요? 자, 국화를 헌화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하고 싶어요. 되셨어요? 네? 준비되셨어요? 보낼 준비? 네. 같이 갈 거예요. 같이 갈 거예요? 네. 네. 자, 관 뚜껑 같이 덮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남편은 이제 부인이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홀로 살아가실 것입니까? 많이 노력을 해야겠죠. 아이랑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노력을 해야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또 엄마의 빈자리를 잊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그렇죠. 그렇죠. 만약에 하늘이 도와가지고 부인이 다시 살아나면 네. 어떻게 해줄 겁니까? 부인한테? 그 일정 부분 그러니까 일을 좀 포기하더라도 시간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면 기회가 없잖아요, 이제. 부인한테 충분히 잘 해주지 못한 부분이 많이 아쉽군요. 그렇죠. 만회할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 만회할 기회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인한테 마지막 인사를 하시겠습니다. 좀만 기다려, 곧 갈게. 만나면 여행이나 다니자. 걱정하지 말고 가. 너무 각자를 상상한 거죠, 각자. 예. 아휴.
서로 마주 보시고요. 서로 얼굴 보세요. 어떠세요? 네. 좀 다르게 보이나요? 아니, 똑같아요. 여전하네요. 똑같네요. 아, 똑같아요. 네. 여전히. 더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요? 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아, 그래. 넌 어쩌면 여전히 아름다워. 여전히 웃음은 많으신. 고생했어. 고생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아, 그래도 눕기 전하고 뭔가 좀 달라졌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느낌이 확 이상할 것 같아요. 진짜 다시 태어난 그런 느낌이네요. 살아서 다행이네요. 그게 그 체험의 의미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이제 남편을 보면서 많이 생각이 들었고, 아, 진짜 오늘이 중요하고 하루하루 정말 소중하다는 거, 그런 걸 저는 굉장히 뼈저리게 느낀 하루였어요. 안 계세요? 자, 이제 어머니 집에 왔네. 어머니께서 약간 또 배추 색깔로 해가지고 옷을 또 입으셨네. 아, 예. 어머니가 뭐 속칭 배추와 깔맞춤 하신 거죠. 고맙습니다. 예, 누가 봐도 50입니다. 우리 와이프랑 6살 차이인가? 오빠랑 와이프랑 6살 차이 나네. 아, 너무 같다. 저랑 4살 차이 나네요, 어머니. 축하드립니다. 예. 앉아라. 아이고. 최근에 엄마, 모니터 응. 좀 하셨어요? 요즘 어떠냐 이 말이지. 막 갑자기 총망을 하시나. 김영규 씨가 투입되고 난 후에 얘기 아이가. 아, 눈치도 빠르셔. 아, 눈치도 빠르셔. 김윤아.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모를까 봐. 엄마 연세에 김윤아 씨 이름 아는 분 혹시 알아요? 왜? 자우림. 자우림. 그 유명한 보컬 아이가. 지금 모니터 우리 어머니가 제 방송까지 다 챙겨보니까. 그 아들내미하고 민재하고 친구처럼 그런 면은 참 좋더라. 재미는 어때요? 재밌어? 그 집?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듣기로는 별로 재미는 없다. 별로 재미는 없다. 잠깐만. 아니, 잠깐만. 아니, 칭찬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그럼요, 그럼요. 칭찬 되게 많이 했는데 혼란은 날라갔네. 근데 사실 이제 어머니는 이윤석 씨네 가족만 보이는 거죠. 그럼요, 사실. 그럼요. 네. 우리 어머니들은 다 그럼요. 우리 자기 자식이 제일 재밌다 그래요. 네. 나머지 다 비교 대상이죠, 뭐 그냥. 그럼요. 요즘 입맛이 조금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음식 먹으면 조금. 얘는 항상 입맛 없어. 얘는 항상 입맛 없어. 항상 입맛 없어. 예. 저는 뭐 아직도 그 음식 대용 알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식사 대신. 네, 그냥 그렇게 먹는 게 싫어요. 괜찮아요. 아, 정말. 사실 근데 식도락의 즐거움이 정말 큰 건데. 그러니까 좀 큰 즐거움을 하나. 사람이 그런 거에 의해서 열정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등어 조림할 때마다 국물이 있어야 되고 뭐 국물이 뭐 자박자박 해야 되고 끈적끈적 해야 되고 뭐. 아. 뭐 아무튼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도대체 그 조림장이 어떤 거길래. 나는 이거 저 경상도 출신이라서 간이 조금 센 편이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40년 가까이 그 길들여졌으니까 수계인은 이제 그 뭐야 윤석이 위해 갖고 삼삼하게 뭐든지 하잖아. 그 음식에 익숙해져가지고 아내의 건강 요리가 입에 안 와닿는 거예요. 뭐. 여기 잘 먹는 음식 뭐 있어요, 어머니? 육개장. 아, 진짜 육개장 좋아했어? 육개장 좋아해. 몰랐어? 아, 몰랐어? 몰랐어요. 몰랐구나. 육개장 좋아해. 생긴 거하고는 다르게 육개장 좋아하고 고등어 조림 좋아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면 다 넣어줘. 그리고요, 어머니? 뭐 장어 좋아하고? 장어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집에서. 그래, 깻잎. 한마디로 엄마가 해준 거. 근데 사실 저기 조림 좋아하고 이런 분들이 되게 풍채가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참 빼짝 말랐어. 아, 저는 미니멀리즘이라고. 예. 신체의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아. 이리 와. 네, 어머니. 하고. 나는 네. 고등어를 쫄 때 물부터 먼저 조금 부어가지고 살살 끓으면 네. 양념장을 만들어가지고 네. 여기다 넣어. 아, 그 양념장 먼저 끓이고. 그러니까 팔팔 끓으면 네. 그다음에 이제 무 넣고. 사실 저기 보통 이제 아내분들 같은 경우는 배우러 가자고 그러면 아니 내가 해준 게 맛없어? 뭐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게 화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배가 불렀구만 이럴 수도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지금 육수야. 육수 어떻게 내신 거예요? 지금 멸치하고 다시마. 아, 멸치하고 다시마? 고춧가루 넣고 네. 고춧가루. 고춧가루 똑같은 거예요? 아니면 하나는 다른? 매운. 하나는 이거는 매운 고춧가루. 이거는 그냥 일반 거. 보통. 일반 고춧가루. 이거는 매운 고춧가루. 태양. 그리고 고추장. 고추장은 얼마나 몇 숟가락인가요? 고추장 그냥 한 이 정도 넣는데? 아이고. 이 정도 넣는데? 아이고. 그래 넣으면. 맞아. 그래. 그 정도 넣어야지.
한국자. 저만큼 저 거의 떡볶이 가게에서 네. 그렇게 많이 넣거든요. 어우 많이 넣네 어머니께서. 뭐 일단 계속 넣습니다. 계속 넣어요. 어머니가 오. 간이 세네. 어우 물려도 네. 뭐. 지금 형수님은 계속 문화 충격인 거예요. 이만큼을 넣냐? 이렇게 간을 세게 하냐? 그럼요. 그래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됐고? 그럼요. 아유. 이거는 술, 정종 다 넣어버려. 다 넣어버려. 됐다. 다음에 진간장. 진간장은 넣지. 약간 손을 떠네요. 아니 뭐 놀랬어. 당황했죠. 와 지금 놀라셨어. 아니 간 간장을 이렇게 많이. 그리고 돼지갈비 저 양념. 돼지갈비 양념 이것 조금 있을 것 같아. 이게 비법이네. 이거 비법이시네. 아 그래서 이 맛이 안 났구나 내가. 돼지갈비 양념 넣어요? 소스까지. 와 뭐. 그러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진짜. 저렇게 때려 넣는데. 역시 사람은 눈으로 와서 봐야 된다는 말이 맞는 게 그 양념장의 비밀인 그 돼지갈비 양념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제가 평생 그 맛을 쫓아갈 수 있을까? 의문이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사실 이제 조림이 달고 짜고 맵고예요. 그게 조림이죠. 그럼요. 인기 있는 식당 가봐요. 다 맵고 짜고 그럼. 달고 하죠. 그럼요. 특히 조림이라는 음식은 더 그렇죠. 수경이는 고등어 조림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 저는 자반고등어 양파. 아 자반고등어 그거는 찌는 거야. 근데 그걸로 아까 쪄렸다 이 말이야. 맛있어요 어머니. 야, 어머니도 이제 문화적 충격. 얘가 왜 이럴까. 윤서이가 그러니까 입맛이 없지라는. 자, 조림은 생고등어로 반드시 생고등어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반을 졸여줬구나. 아니 아니요. 전 자반이 이제 원래 좀 짭짤하니까 다른 거 안 하고 양파하고 그것만 넣어요. 고춧가루만. 아하. 그냥 물 좀 붓고? 물 좀 붓고. 그게 비린내 난다 카지. 그게 비린내 난다 카지. 아하. 그렇지 그렇지. 그래 맞아요. 저렇게 이제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예, 네, 비린내가 나요 진짜. 진짜 나요. 맛있는데 나는. 이제 양념장을 저기 끌래? 네, 구워야지. 네. 오, 진짜 다른데요? 오, 양념 많이 양념 됐네. 엄청 많이 들어가네요. 아, 저기다 뭘 넣는들 맛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맛있겠다, 맛있겠다. 심해 보이잖아요. 고등어 이렇게. 이제 끓으니까 넣어. 그래가지고 이걸 팔팔 끓이고 좀 졸이다가 불을 꺼요. 네. 그걸 식혀가지고 다시 이제 네. 중간불로 한참 졸여야 돼. 그래야지 윤기가 나고 지금 뭐 윤석이 말로 할 때는 끈적끈적하냐. 이렇게 한참 졸여야 돼. 그러면 윤석이네 지금 배추 씻나? 아니 안 씻고 입은 거 같아. 안 씻어? 잠깐만요. 여보 뭐해요? 여보 배추 씻고 있으라는데 어머님이? 이거 뭐야? 자기야? 배추 씻으래. 맞아요. 그냥 있으면 어떡해. 배추가 있어야지. 그냥 있으면 어떡해. 아직 안 씻나? 엄마 나는 오라 그래야 가요. 항상 수동적이죠. 엄마한테도 저러니 뭐. 아유. 아, 이거 먹어서 나는 진짜 못 든다. 이건 안 넣어도 이거 못 들걸? 배추야? 어. 자, 이거 들어야 돼. 두 개야, 이런 게. 아우야. 이거 두 개 다 들어야 돼? 어. 하나만 두면 안 돼? 이거 하나만 갖다 놓고 또 와서 또 가져가야지. 여보, 여보네 참 한결같다. 왜요? 집에서나 여기 어머니 앞에서는 한결같다. 자, 그럼 뭐 다 가져가. 다 세지 뭐 안 해서 세도. 등에도 노플레이라고 써있네요. 아, 예. 뭐 노는 것도 싫어하시는 거죠? 제 꿈입니다. 아, 그래도 그걸 드네? 그럼 엄마. 나는 못 드는데. 아이고. 근데 배추 안 씻고 뭐하고 있어? 내가 배추를 안 줬으니라 불러. 아니 엄마 배추가 있어야 씻지. 아 뜨거워. 아이고, 배추 뜨거워요? 배추 아니 차갑다는 거 같아요. 아 차가워. 배추가 뜨거운 것도 웃긴데. 이거는 베란다에 갖다 놔라. 이거는요? 응. 아니 넌 못 들어. 저거 왜 못 들어요? 왜 못 들어요? 이윤석 씨가 드는데. 저거 던지는 건데 뭐. 야 그럼 내가 뭐가 돼? 아 물 어디다 주면 돼요 어머니? 그 저 수도 있잖아. 너 그거 모르나? 어디 수도요? 아니 그 베란다에 수도 있다. 베란다? 어. 베란다에 수도 있는지 이제 처음 알았지 여보 살면서. 아니 우리 집에 베란다가 있었어. 그래. 금방 앞에 그 베란다 있잖아 그. 아니 내 방 앞에 있는 거 말고? 엄마 방 앞에. 뭐야?
우리 집에 이런 게 있었어? 그러니까 어머니 우와. 얼마나 안 시켰어. 아, 어머니가 정말 일을 안 시키셨네. 맞아요. 진짜 안 시키신 것 같아, 진짜. 딱 보니까. 그냥 거의 하숙집 손님처럼. 어, 식사하세요, 뭐. 야, 야. 잘 봐요, 뭐. 여기다. 여기, 이거 넣고 저걸 위에다 섞어줄라. 이렇게? 어, 됐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뭔 산다. 어, 한 손으로 못 되겠다. 아우, 약간 물. 아이고야! 근데 어머니는 참 저것도 즐거운 거예요. 그렇죠. 아, 어머니 제가 닦을게요. 제가 닦을게요. 어머니 주세요. 어, 됐어, 됐어. 제가 한 할게요. 손으로 하다 보니까. 아, 어머니 제가. 아이고, 이거. 뭐 하나 시키려면은, 아. 왜? 똑바로 말해주지 않아서 그랬다고 말해주시지? 아니야, 아니야. 내가 잘못했지. 왜? 왜 그래? 어? 왜 이렇게 착하게 해? 아니, 내가 잘못했지. 이 배추를 엎어라는 거를, 아. 이제 어릴 때는 몸도 좀 휘약이고 그래서 워낙에 뭘 이제 공부 이외에는 시킨 적도 없고 지가 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실수는 그 뭐 이쁘죠 뭐 이쁘게 볼 수 있죠 뭐. 아, 거 봐 다 이쁜 거야. 아유 제가 진짜 보기 많네요. 아유 아들인데요. 채설밥. 자 이제 본격적으로 김치를 담가 보나요? 다 했어. 엄마 손 조심해요. 아, 참 보기 좋다. 보기 좋은 그런 딱 장면이네요. 이제 무채 써시는 거죠? 예. 아, 어머니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썰어볼 수가 없는데 저는? 우리는 다 이렇게 칼로가 썰이 됐어. 아, 진짜예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속을 다 만들었다고요? 그럼. 근데 나 너무 두껍게 된 것 같아. 막 백포기식 막 그래도 그래요? 너무 두껍다.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이 무채 네. 같은 걸 많이 안 넣어. 아 그래요? 고춧가루 양념을 많이 하는데 네. 무 같은 걸 많이 안 넣어. 서울 사람들은 무를 참 무채를 많이 넣대. 네 저희 집 무채 많이 넣는데 우리는 네, 우리 아내 쪽 어머니는 또 이제 전라도 분이어서 요리 스타일이 좀 달라요. 아, 그렇군요. 아 잠깐만. 엄마. 응? 좀 매운데? 손이? 그럼 손이 맵지. 원래 매운 거예요? 그럼. 여봐요. 뭐 담근가요? 어때 엄청 따가운데 지금? 그래 까진 봐라. 손 괜히 그 좀 뭐야 탈랄라. 그만 까라고? 그래 탈랄라. 왜냐하면 여 지금 손톱을 너무 바삭 깎아가지고 안 좋아. 많이 아파. 아니 그래도 깔 만큼 까야지. 너무 안 깠는데? 손가락이 아픈데 왜라. 부모님이 형님을 아직도 아이처럼 보시는 맞아, 그런 맞아. 게 있네요. 그러시네. 예. 손가락 그냥 손톱을 너무 바삭 깎아갖고 마늘을 까니까 얼마나 따갑겠어. 되게 따갑네. 아 역시 돌이 없다. 어머님. 제가 가장 사랑하는 두 여자분들이 저렇게 모여 있으니 참 흡족합니다. 어머님 이거는 양념 뭐 넣으신 거예요? 멸치 다시마 육수 내가지고 이 고춧가루만 일단 풀어놓고 고춧가루도 매운 거랑 그거 적당한 보통 그랑 매운 거랑 섞었다고 했는데 여기 약간 온기가 있을 때 고춧가루를 풀어야지 돼. 그래야 색깔도 예쁘고 잘 퍼지고. 근데 수영 씨 원래 김치 담가본 경험이 있죠? 아니에요. 처음이요? 수영 씨도 처음이에요. 옆에서 도와줘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언니를. 근데 어머니 이게 저 궁금한 게 김치가 짠지 안 싱거운지 이게 맛이 안 든 상태에서 양념을 어떻게 구별해요? 먹어보면 알지. 아, 그래요? 저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아, 그래? 네. 먹어보면 싱거보면 젓갈을 더 넣으면 되고 젓갈 더 넣고 짜보면 육수를 더 넣으면 되고 짜보면 육수를 좀 더 넣고 우리 이제 수경 씨는 오로지 이제 그 좀 이게 짤까 봐 염분 걱정하는 거죠. 아니 근데 엄마 채가 다르다. 저런 얘기 굳이 할 필요 봐봐. 없죠. 그러니까요. 네. 지금 이게 전체 섞여가지고 모르는데 여기서 딱 집어가지고 아 무채가 크기가 달라요. 난 일단 채칼로 쓰거든 이거를. 근데 채칼로 안 쓰고 이렇게 쓰려니까 힘들어. 이게 저 세월의 힘이야. 금방 되는 게 아니야. 금방 되는 게 아니야. 삼파하고 미나리하고 부추. 아 미나리. 부추. 아, 부추. 배, 양파. 풀, 새우젓, 새우젓 갈아가지고 넣고 풀이 맛있어요. 네. 그다음 이제 멸치 액젓, 까나리 액젓은 후보야. 이거 눈이 적으면 확실히 색깔 진해진다. 그치? 네. 젓갈만 자꾸 넣으면 묽어지거든? 네네. 그래서 소금을
그러니까 약간 저 백종원 씨 어떤 그 모티브가 되신 분이군요. 예예. 예, 예. 혀가 느낄 수 있는 거는 단입니다. 뭐. 맛의 비결은 짠 거, 매운 거, 뭐. 단 거예요. 예. 확실히 아까보다 맛이 나는데? 예, 예. 그지? 예, 예. 설탕이 확 달라진다. 맛있다, 맛있다. 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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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콤하네, 맛있다. 맛있네. 아유, 매콤하네, 좋다. 윤아, 이걸 조금 이 속으로 당겨서. 이걸 이 밑에 걸 빼야겠다. 아이고! 이걸 이 밑에 걸 빼야겠다. 아이고! 에이, 정말. 또 사고 치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이렇게 가까이 들어서 옆에 놔드리려고 제가 그러다가. 여보세요, 그럼 같이 옮겨야죠. 아, 어째. 너 잘못한 거예요? 아니, 나는, 아니, 왜냐하면 여기 있으니까 엄마 이게 되게 불안해, 위험해. 그 밑에 물 있는 건 생각 안 하고. 물 여기다 다 빼져가지고 나는 고칠 줄 알았지. 그럼 잘못한 거야? 지금 잘못한 거 모르겠어요. 어, 나는 엄마를 위해서 내가 좀 특급 서비스라고 해준 건데. 아, 엄마, 어머니 두 병 위에 있다가는 얘 눈달리 완전 나겠다. 홍수 나겠다. 응? 알았어, 알았어. 아까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됐는데. 아이고, 다시. 그래요? 됐다. 그래도 친절히 지나갔네. 결혼하고 어머니가 처음으로 역정을 내셨어요. 아, 진짜? 예. 처음 화내신 거예요? 예. 저 정도가 화를 내신 거 아니에요, 지금? 저 정도가. 어우, 맛있겠네. 와, 진짜 맛있겠다. 뭐 저도 좀 옆에서 좀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대단합니다, 그래도. 엄마요, 응? 이거 다 된 거예요? 밥을 더 해야 돼? 그거 다 뭉쳐야지. 아, 더 해야 돼? 흰 거 없이. 아, 너는 하지 마라. 너는 하지 마라. 예. 얼마나 답답했으면. 어머님이 저에게 평생을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하지 마라. 너는 하지 마라. 너는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엄마, 저 지금 잘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럼. 보지도 않으시고 그냥 근데 내가 좀 다른 거 같은데, 엄마랑? 뭐가? 잘하고만. 잘하는 거야? 쭉 바르는 거 같은데. 엄마는 이렇게 좀 다 이렇게 충분하게 젖게 바르잖아요. 지금은 그냥 이렇게 슥슥 그냥 문지르는 거 같은데. 아,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머님은 굉장히 양념 많이 넣으시고 수정 씨 조금씩 넣어요. 오늘 짧게 하면 안 되죠? 차이가 있네. 맞아요. 살짝 묻히는 정도. 정도야. 그러니까 묻히는 정도. 겉절이 수준이야. 못해서 그러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너무 짧까 봐 진짜. 이게 지금 염분이 많이 들어가는 게 걱정이 되는 거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는 거죠, 약간의. 왜냐면 제 결혼 초기에는 김치를 다 씻어 먹었어요, 물에다가. 아. 왜냐면 진짜 한의사도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몸에 건강에 안 좋은 게 전부 그 염분 때문이래요. 나트륨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나트륨. 아, 해봐. 아, 매울라 너무. 어때? 간이 맞아? 오래한 김치 중에는 제일 맛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오래한 김치 중에. 아, 먹어보지도 않아도. 아니야, 뭐 좀. 벌써 양념부터 먹어보면 알죠. 아, 진짜 아, 밥 딱 먹으면. 아, 아, 김치. 아, 저 겉절이 하나 참 먹어. 따뜻한 밥에, 그죠? 아, 그렇죠. 원래. 맛있다. 맛있다니까, 엄마. 맛있다. 다행이다. 이거 하나만 딱 해서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 정성이 들어가서 그런 맛있다, 맛있다. 그러네. 정성이야, 정성. 맛있다. 그리고 뭐 엄마랑 며느리랑 아들이랑 같이 앉아서 만드니까 맛있는. 맛이 없겠어요? 맛있는데. 아. 응, 맛있다. 요즘 진짜 김장 자체도 많이는 안 했을 거야, 아마 옛날만큼. 그럼 홈쇼핑 같은 데서 사 먹고 다. 그래도 사먹는 김치보다 만들어 먹는 김치가 맛있긴 맛있어. 입맛이 딱 그지? 그건 100%야. 맞으니까, 우리. 그건 100%야. 큰일 하셨네요, 어머니 도와가지고. 아내분이 아주 큰일 했어요. 예, 아내가 힘들었을 텐데, 사실. 네. 네. 아하. 자, 어머니 김치가 이제 우리가 늘 보는 그런 김치예요. 네, 아, 이윤석 씨가 만든 건 이건. 근데 뭐, 잔잔하게. 예, 예. 수경 씨도 좋아. 잘했네. 색깔이 좋아요. 좋다, 좋다. 고등어 조림. 자, 이제 고등어 조림. 아. 밥에다 비벼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아, 저런 거 물 말아 먹어도 맛있는데 진짜. 아, 맛있죠. 맛있죠. 저 무도 맛있어요. 무도 맛있죠. 누가 또 맛이 배어들어서. 누가 맛있어야 돼. 아, 맞아.
보자. 아, 너무 맛있겠어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너무 고생하셨어요, 진짜. 잘 먹겠습니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뭐부터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 뭐가 너무 많아가지고. 준비하셨네. 국도 끓이고 찌개도 끓이고 어머니. 어떡하냐. 고등어. 저 색깔이 나야 돼요, 저 색깔. 이렇게 국물이 끈적끈적해야 돼요. 네, 맞아요. 우리 안에 가면 약간 물처럼 돼서. 맛있겠다, 맛있겠다. 양념 맛이 확 들어와야 돼, 처음에. 그 다음에 고등어 살만 싹싹싹싹 씹는. 그러면 또 고등어의 고소한 맛이 나와요. 매콤하다가 고소한 맛이 바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이걸 내가 원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리고 오늘은 김치를 한번 먹어봅시다. 김치 색깔 정말 맛있겠다. 아하. 아까 생김치로도 안 먹네. 아, 근데 생김치가 이게 겉절이처럼 지금 딱 익어야 돼서 맛있어. 양념이 지금 워낙 맛있어요. 그래.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이거 여기 싸 먹어봐. 김치에다. 그래, 싸 먹어봐라. 이은석 씨가 그리고 어머니 앞에서는 진짜 많이 먹어. 예. 아니, 집에 있을 때 이은석 씨랑 어머니 앞에서 이은석 씨 다른 사람 같아요. 예. 진짜 잘 드시네요. 옛날 맛이 나 진짜. 40년 전에 긴장해주던 그 맛이 나네. 원래 긴장하는 날은 맛있다, 생김치가. 죄송하지만 김장을 매일 해주시면 좋겠네. 수기가 나 했는데 뭐. 아니, 같이 이렇게 하니까 좋네. 우선도선 재밌네. 덕분에 입맛 찾았어, 또. 다행입니다. 그럼 대신다. 아들아, 오늘은 되게. 할머니 되게 오랜만이다. 민재 오랜만이네요. 엄마 아직 자고 있었나? 엄마 어제 늦게 들어왔잖아. 아, 김영규 씨 근데 기분이 많이 좀 좋아졌네. 할머님 댁. 할머니 댁. 할머니 집에 놀러 친할머니 댁. 친할머니 댁에. 네네. 근데 우리 저 친가는 뭐 자주 방문하나요? 부모님이 놀러 오시는 것도 많고 아예 강남 쪽에서 만나기도 하고 중간에서 뵙습니다. 네. 부모님들이 그래도 아직도 뭐 이게 활동적이시군요. 네. 매우 활동적이십니다. 출동. 가자, 아들아. 민재, 민재, 할머니, 할아버지 집 가면 뭐 하고 싶어? 감따기. 감따기? 지난번에 아빠 감, 다 감 폭탄 맞았잖아. 맞아. 야, 그때 진짜 큰일 날 뻔했어. 기억나? 지금도 할 수 있나 모르겠네. 그리고 또. 옛날 아빠방 구경이라든지 2층 창고에 뭐 있나 뒤진다든지 이런 뭐? 거지. 2층 창고를 뒤진다고? 응. 그거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별로 원치 않을 것 같은데. 그렇겠지. 그래? 네. 이게 어머님 핸드폰인데요. 아내의 노래로 컬러링을 해서. 통화 연결음. 굿모닝, 굿모닝. 뭐 하세요? 지금 완벽하게 다 해놨어. 아이고, 또 뭐 완벽까지야, 또. 네. 지금 저하고 민재는 출발해서 가고 있고요. 1시간 13분 뒤에 도착하거든요. 그래, 그래. 조심해서 와. 네, 알겠습니다. 민재야, 할머니한테 인사 좀. 인사 좀. 네. 이따 봬요. 우리 민재 조심해서 와. 네, 이따 봬요. 사랑해, 민재. 네, 사랑합니다. 네. 어머니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어머님이 42년생이십니다. 아버님은 더? 아버님은 40년생이셔서 네, 용띠, 말띠 이렇게 되십니다. 용띠. 맞아. 아하, 전형적인 옛날 그 양옥집이네요. 빨간 벽돌집. 저런 집이 좀 사는 집인데. 맞아요. 저런 집은 사는 집이야. 근데 아주 오랫동안 저 집에서 제가 유치원 때부터 살아서. 저기 지금 벌써 보안업체 저 마크가 찍혀 있잖아요. 산단 얘기예요. 아, 너무 이쁘네요. 출력 눌러? 눌러, 눌러. 네, 할머니. 안녕하세요. 문 띠, 저렇게 여는 집. 양옆에 이게 다 꽃들이랑 제가 보니까 저 너무 예쁘다. 장군님, 이게 장군 양치야? 응. 우리 민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민재. 아, 어머님이 청바지 입고 나오시네요. 바이크 스타일에 이런 걸 좋아하십니다. 네네. 형규 씨가 어머니 영향을 많이 받았네, 진짜. 멋있으시다. 진짜 김형규 씨 어머님을 처음 뵙는 거네요, 저희도. 예. 그렇죠, 우리가 볼 일이 없잖아요, 어머니. 아, 그렇죠. 당연히 처음 보죠. 나는 민재, 어서 오세요. 아유, 예뻐라, 사랑해. 우리 아들, 네. 사랑해. 요. 민재 왔어. 안녕하세요. 어디야?
아버님 근데 지금도 의사 활동 하고 계십니다. 아, 네, 하고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영규 아빠 김지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치과 의사 겸 방송인인 김형규 엄마 황윤정입니다. 애들이 역시 집에 오면은 분위기가 우리도 옛날대로 돌아가서 굉장히 생생하게 어린 시절로 간 것 같은 느낌에 막 즐겁고 흥분되고 그런 분위기가 되죠. 어? 아버님. 민지가 아버님하고 똑같네. 민지가 아버님하고 똑같아. 아, 할아버지 닮았네, 민재가. 아버님께서 너무 귀엽게 생기셨어요. 너무 귀엽게 생기셨어요, 아버님께서. 아니, 어르신한테 귀엽게 생기셨다뇨. 아, 그러니까 민재랑 너무 닮았어요. 민재랑 너무 닮았죠. 네, 닮았어요. 어? 그래. 귀엽게 떨어져. 아유. 어, 민재가 이제 할아버지 어깨까지 왔어요. 진짜 키가 많이 컸네. 할아버지 어깨가까지 나왔다, 야. 어, 피곤해. 아버지 왔습니다. 아, 그래. 누나하고 예은이가 같이 놀러 왔습니다. 네. 누나도 멋쟁이시네. 제가 약간 동남아 스타일이면 저희 누나는 약간 인도 이런 쪽이라서. 누나도 의사예요? 누나는 유치원에서 학술 원장, 그러니까 공부를 알려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부산동 집에 온 거는 진짜 오랜만이다. 한 1년 됐죠? 윤아 진짜 어제 앨범이 무한간. 아, 겨울이 아니라? 응, 나와서 지금 뭐 곡 작업 마무리하고 아니야, 자우림 밴드로 나와. 밴드 자우림으로 나오고 지금. 아무튼 너희들이 뭐 자주 전화하고 그러니까 항상 곁에 있는 것 같고 참 너무 고맙지. 아들, 딸 할 거 없이 뭐 민재 엄마는 또 전화 좀 자주 하냐? 자주 해서 그냥 항상 정겹잖아, 민재 엄마 목소리는. 응. 어머니, 그러고 전화를 하면. 그런 분들 아니면. 애교가 철철 넘쳐. 그러면 나도 이뻐서 나도 모르게 유나야, 그러지 내가. 난 며느리 그러면 조금 모른 것 같으니까. 유나야, 반가워, 그러지. 그래도 우리 가족끼리 모이는 데는 거의 모이죠. 오늘 특별히 좀 일이 있어서 뭐 빠진 것 뿐이지. 걔 빠지고 우리끼리 모이는 경우는 드물죠. 그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는 아주 좋은 며느리입니다. 어머님이 아주 아내의 팬이십니다. 열성 팬이시고. 아니, 70대 어머님이 저 가죽 자켓에 청바지를 입지 않으시거든요. 아, 네. 저런 단발머리에. 네. 어허. 어머니 약간 좀 추사랑 머리를 좀. 아, 네. 아, 네, 그러네요. 네, 추사랑 머리. 네. 어울리시네요. 네. 똑같은데요? 추사랑 머리 좀. 네. 귀여우시네, 아주. 어머니 뭐 갖고 오시려고요? 아이고. 너희들 멀리서 오는데 우선 간식만 좀 먹도록 합시다. 뭔가 있군요. 오메, 뭐야 이거 지금 잔치야? 파티? 저희 가서 습관적으로 뭘 자꾸 만지시는군요. 주부 근성이 있으셔서. 보통 엄마 있는 엄마 집으로 가게 되면은 아들들은 거의 소파에서 움직이질 않거든요. 그냥 몸에 밴 거예요, 우리 김영규 씨가 몸에 뱄어. 네. 너는 방송에 나올 때 말이야 미장원에서 갖고 가지고 그런지 머리 섞은지 굉장히 예쁘게 하고 나와. 그냥 머리를 흐트러뜨리고 나오는 거는 알겠습니다.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 조금 더 그 이쁜 얼굴을 좀 돋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 그러니까 스튜디오 나올 때 깔끔한데 그렇죠, 집에 있을 때 헝클어진 머리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 어머니도 그러거든요. 항상 방송 나면 왜 그 문희준이한테 자꾸 삿대질하고 그러니? 막 이러면서. 아, 누구요? 아, 제가 이제 문희준한테 야, 그러지 마 이러면. 아, 왜 시준이한테 자꾸 삿대질하고 그러니? 이러면서 저희 어머니는 제 이제 애티튜드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하시죠. 저는 오히려 형이 삿대질을 안 해주면 그날 되게 심심해요. 예,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언젠간 근데 한번 물 거예요. 나 원래가 이랬잖아. 원래 그렇죠. 김현숙 선생님이 교육을 근데 뭔지 민재 머리 좀 앞에 좀 올려보지. 앉아봐 좀. 뭔지 민재 좀 앉아봐. 지난번에 좀 전에. 그 이쁜 이마 좀 한번 좀 내놔보자. 네. 항상 어머니는 머리 스타일을 항상 신경 쓰시죠. 엄마는 이렇게 흐트러진 거를 잘 내가 좀 만져주고. 네, 만져주세요. 네. 가져와서 좀 만져줘야지.
와, 직접 스프레이와 분무기를 갖고 오셨어요. 아, 네. 직접 이제 민재 머리를 좀 스타일링을 해주시기 위해서. 자, 민재 면회 좀 합시다. 근데 진짜로 옛날에 어머니가 머리를 집에서 잘라줬잖아. 대학교 가서도 내가 다 잘라줬지. 그러니까. 난 지금도 자른데. 아, 어머님이 아버님 머리 잘라주세요? 와, 어머님이 근데 저런 게 낙이시구나. 근데 형규는 특색 있어. 머리 만지는 걸 싫어해. 아주 싫어해. 모르겠어. 나도 머리 만지는 안 좋아해. 그러니까. 건드리고 이런 걸 싫어하는데 그래도 엄마가 해준 거는. 아, 민지 이뻐졌다. 오, 갑자기 알토란 밤톨이 됐다, 밤톨. 어? 밤톨이 됐어, 밤톨. 민지야. 오, 멋있다, 야. 멋있어. 거울 좀 봐봐. 얼마나 예쁜 민재인데. 민재는 이거 어울려요. 네. 똘똘하고. 예. 두상이 예쁘니까 뭘 해도 어울려요. 어, 인물이 환하다 그냥 아주. 민재야. 본인이 마음에 들어야지 뭐. 어, 그럼. 마음에 들걸? 민재야? 민재 저 머리 좋아해요. 그럼. 민재야. 어때? 괜찮지? 아, 귀여워. 애기 때 같아. 그리고 좋아 안 해, 본인이. 애기 때. 오, 진짜. 이리 와. 할아버지랑 똑같다, 지금. 어떻게 하냐, 지금. 야, 사람들이 진짜. 어? 사람들이 다 할아버지하고 똑 닮았다, 그런다. 그래, 똑같아. 진짜. 와. 너무 똑같아. 와, 너무 똑같아. 머리 가르마까지 똑같이 지금 하니까 너무 닮았어요. 와. 갖고 오실래요? 형, 영상 보실래요, 잠겨? 너 이거 돌 수가 있잖아. 네. 어머나. 와, 아버님이 인터뷰에도 우리가 속을 정도입니다. 네? 아버지 똑 닮았어. 근데 어머님께서 원래 이마를 보이는 헤어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른들은 다 그래요. 아버님, 어른. 지금 민재 형님 다 어른. 이마를 보이고 있어요. 어른들은 다 그래요. 아, 어른들 이마 내리면 답답하게 왜 이마 내리냐고 다 그래. 어른들은 무조건 넘기라고. 옛날에 그래서 이제 어른들이 맨날 야, 너 이마 100만 불짜리다. 맨날 그런 얘기 했었어. 이거 하면 어른들은 무조건 넘기고 싶어요, 어른들이. 우리 집은 다 좋아하는데. 아빠 본색 거기 그 저 누구야 이윤석. 아, 예. 그분이 왜 어디냐? 가까워요. 안 그래도 가보고 싶어. 네, 북한산 뒤쪽에. 네. 아무리 봐도 북한산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저 뭐야 이윤석 사진을 바깥에 붙였더라고. 맞아, 프라모. 뭐. 아이고, 그것까지 들으셨어요. 아이고, 예. 아,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게 많으셨나 봐요. 그렇잖아도 거기 간다. 아, 그래요? 그럼 거기가 저 온천이 나오기 때문에 좋다고 소문이 났어. 북한산 온천이 이 동네 엄마들은 많이 이용해. 아니 그저 뭐야 저 VJ 그 시험 볼 때 우리가 나중에 알았잖아. 그래갖고 전화를 걸었어. 할머니가 떨어뜨려라 그랬더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세상 붙여달라는 전화 와도 떨어뜨리는 전화 처음 받는다고 그러더래잖아. 금상인가 뽑히는 상황이야. 그래서 내가 국장실로 찾아 들어갔지. 어렵게 공부해서 서울대학 들어가가지고 괜히 방송이나 한다고 그 물들어가지고 그냥 연예계로 나가겠다 그러면은 어떡하냐. 그리고 나는 내 생각은 그렇다. 연예계로 나가는 것이 물론 다 좋지만 네 삶이 피곤하다. 하여튼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서 말렸지. 그럼 부모님도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옛날 어르신들은 연예계고 한다면 예. 물들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물들었다고. 근데 사실 뭐 요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자기 자식이라면 속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서울대 치대 갔는데 저기 뭐야 그래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얼마나 고생해서 이제 좋은 학교 이제 갔는데. 그래가지고 반대가 있었는데 이제 초창기니까 VJ가 되게 굉장히 핫한 직업이어서 데뷔하자마자 이제 CF를 두 개를 찍었는데 찍었지. TP코 씨라는 거하고 A플러스를 찍었더니 이제 도훈 부모님이 오예! 계속해! 그거는 네 감정으로 오해했지만 너를 축복하는 의미가 있었지. 너를 길을 맞아요. 좀 돋아주려고 그러지. 그럼요, 그럼요. 민재는 공부 잘하고 있니? 응? 어, 잘해? 근데 뭐? 진영나지 않도록 하는 게 참 중요해. 너무 공부하라 하면 애들이 또 취미를 잃으면 안 되니까. 어? 형규가 참 공부는 참 너무 잘했지.
말할 것도 뭐 있니? 너 닮았으면 민재도 아무 걱정 없이 잘할 거다. 사실 근데 뭐 대한민국에서 서울대 치대 갈 정도면 공부 쪽으로는 뭐.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아유. 아니 근데 우리 저기 형주 씨 부모님들은 교육을 어떻게 시켰어요? 열심히 공부해라라기보다는 잘한다 하니까 더 약간 이제 신나서 공부한 것 같습니다. 이제 교육이 참 쉽지가 않은데 잘하셨네. 지금 아주 지금 감 딸 수 있어요? 그럼 감 따는 것도 있는데 민재 보고 감 따라가자. 민재야. 아 됐다. 마당에 감나무가 큰 게 있어서요. 감나무 있는 집이면 뭐. 야. 오. 감을 이거 그 거기 그 이거 아니야 이제 그래 그거 그렇게 따도 돼 같다. 아, 네. 민재가 할아버지 집 가면 꼭 이렇게 감을 따고 싶었나 봐. 감을 네. 따고 싶어하죠. 네. 아빠 해줄까? 야. 하나 둘. 야. 나오는 것들었네. 아빠 들려 다 해줄게. 아니. 오 됐어. 어떻게 따 이거 돌려. 비틀어. 돌아. 오 예. 오. 땄어. 오케이. 첫 작업했어 민재 들어가 봐. 엄마가 사진 보내달라고 그랬거든? 잠깐만. 감싼 사진 보내줄게. 안 보이고, 그렇지. 하나, 둘, 셋. 이 아파트 사는 어린이들은 경험할 수 없는 체험이니까. 아파트에 거는 뭐 또 딸 수도 없잖아요. 예. 사실 저는 주택이 참 좋아요. 별로 높진 않아. 어, 그래. 완전 홍신데, 이건? 그거 딱 좋다. 요거. 내가 밑에서 받고 있을까, 이렇게? 풀릴까? 이거 풀리면 이리로 떨어질 거야. 아이야, 아이야. 아니 난 나를 맞추면 어떡해? 야 너무 이거 하지 마 이거. 여기 와봐 아들이려 봐. 이리 와봐 민재. 네? 돌려. 아니야 반대로. 야 참. 보기 좋은 장면이네. 옛날 생각난다 진짜. 민재 해봐자 일려봐. 민재야 제대로야. 오 1타 3피. 근데 감은 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아 누가 물어봤냐고 도대체 누가? 김구라 씨는 연산회를 좋아합니다. 예. 저는 감은 별로 안 좋아요. 라떼 좋아하시고 취향을 이제 내가 다 알아 이제 내가 다 알아. 민재가 됐어. 이게 딱 먹기가 딱 좋다. 대박인데 이게 먹기가 딱 좋다. 대박인데. 잠깐만 누나나 아버지도 이렇게 이걸 잡고 서 보세요. 사진 한번 찍을게요. 어머니 다음 갑자기 일어설 어? 인증샷. 하나 둘 셋. 저 아우 야 뭐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저게 네. 그죠? 잠깐만요. 하나, 둘, 셋.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 민재가 참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구나라는 것을 부러워할 것 같아. 네, 진짜로. 저렇게 저 고모도 있고 저 사촌 누나도 있고 아, 막 네. 같이 감 따고. 이거 민재가 지금 딴 감이야. 먹어봐, 너 이거 생긴 거 같고 그랬는데 되게 맛있어. 뭐 맛있겠네. 먹어보자. 야, 요거 맛있겠다, 아주. 방금 딴 감이라고, 이게. 이거 야, 바로 따서 먹는 거야? 저 바로 따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저게 자연산이야. 감도 자연산이라고 그래요? 보통 유기농이라고 하지 않나요? 아, 저게 자연산이야. 자연산이야, 저게. 여기 있다. 네. 아이고, 아, 저게 앨범. 이제 옛날 앨범이다. 앨범.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오랜만에 보네요. 민재야. 네. 이거 봐. 민재야 일로 와봐봐. 가족들 옛날, 모이면 꼭 앨범 보죠. 옛날 사진 진짜 귀여웠을 거야 아마 김영규. 다 엉망이 됐는데? 어떠냐? 워낙 옛날 거다. 누구야? 김영규. 어? 형이에요? 네 저예요. 아빠 태어나서. 그때가 형규가 팔싹동이로 낳쳐왔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온 거죠? 인큐베이터에 막 나왔어요. 꼭
그래서 오자마자는 비아플라 난민 애들 같았어. 아 진짜. 저 때가 한 몇 달 때였는데 구렛나루가. 야, 아니 태어나는 게 어떻게 구렛나루가? 야, 이 봐라 여기. 누나랑 저고. 아니 이쁜데 누나랑 이쁘네. 여기 아빠 때 쓰고 우는 사진은 아닌데. 아, 잘 안 울었는데 한 번 운 적이. 눈사람도 아주 잘 만들었네. 이게 운 거야. 왜냐면 눈사람 코 입을 자기가 안 붙였다고. 때를 쓰고 자기가 그래서 물었어. 아빠 어떠냐? 닮았지? 야 비슷해. 아 민재가 아빠를 또 닮긴 닮았네. 초등학교. 어머나 이거 웬일이래. 딴거 갖고 쉬를 하는데 이제 바지를 안 벗고 바지 옆으로 서시는 진짜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반바지면 저렇게 쉬를 할 수 있구나를 그렇죠. 네. 아신 거잖아요. 뭔가 생각의 발전. 네. 예, 너네들 그 입은 옷들이 어떤지 좀 봐봐. 엄마 엄청 엄마는 정말 없는 것만 사다 입혔어. 옛날엔 김지호 아들 김영규랬는데 요새는 김영규가 아버지 김지호 이렇게 이제 됐다. 부모는 자식의 그 어렸을 때 추억을 먹고 사는 게 노년의 생활이 아닌가 합니다. 형규한테 형규야 언제 민재하고 우리 북한산에 있는 이윤석 씨 목욕탕에 한번 같이 가자. 어서 오세요.